두 부부 사이에는 별 문제 없는 걸로 보이고 지금 부부 관계도 좋고 아이는 곧 점재 주시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건 큰 걱정 없어요. 두 분 사이에서 아이가 없거나 우리 무자식일까 봐. 무자식이거나 이런 건 없고요. 분명히 자손은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본인 뭐 건강 크게 문제 없고 네, 남편분도 맞고 크게 문제 없고 본인은 네. 직장 하잖아요. 남편. 이렇게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 무슨 공부하세요? 이렇게 직장, 사회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부동산 자격증. 네, 잘하신 거야. 아, 잘하네. 네, 잘하신 거야. 본인은 부동산하고 기운이 맞아요. 약간 직감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 직감도 좋고,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알아. 똑똑해.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또 좋은 건 본인도 노력도 해. 네. 본인 노력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부동산 쪽으로 공부하시면 아주 잘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좀 계속 하시면 되고 별 먹고 사는데도 지장도 없을 거고 맞습니다. 남편분 딴짓 안 해. 그리고 얼마나 마누라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고마워해. 뭐 연애 때는 내가 연애 때는 본인이 막 이거 말아 버렸네. 연애 때는 본인이 더 좋아서 오빠하고 다녔을지는 모르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마누라가 이뻐 죽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누라 어떻게 오기야 좀 다를까 봐 어디서 스트레스 받아서 조금 피곤해 있으면 막 안타까워하고 해. 그러니까 두 사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머니 참 이쁘네요. 요즘 다 시어머니랑 안 산다 하는데 이 어머니 참 근데 이 어머니 정도 같으면 모시고 살만해. 어머니 이분 고집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거든요. 성질도 있어. 그러신 분인데 언니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언니가 다 이 또한 넘어가리라 생각하고 언니가 마음이 참 이뻐. 이뻐 죽겠어. 우리 할머니가 그래. 이쁘다는데 왜 울어? 너무 힘들어서? 이쁘다는데 왜 울어요? 우리 할머니가 요즘 언니 같은 사람이 많으면 참 좋겠어. 사실 나도 그렇게 못해. 나도 못하는데 또 이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셨는데 이년이 얼마나 이쁘겠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어머니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실 거 없어요. 어머니 아직 명주 길어. 그리고 아프신 거 맞았고 수술 그거 잘 됐었고 제 눈에는 볼 때요. 뭐 그쪽에 혹시 전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조심은 하셔야 돼. 이 엄마가 부지런해. 몸을 가만히 안 둬. 몸이 아픈데도 자꾸 일을 하시려고 그러고 뭔가 막 몸을 가만히 안 두는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좀 볶는다 그럴까? 약간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어머님 안 들을 거야. 고집이 세셔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이 어머니 일단이세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지금 쉬고 계세요? 예, 쉬셔야 돼. 왜냐면 근데 어머니가 또 자꾸 이것도 괜찮다 그러면 또 어디 일 혹시 있을까 하고 또 그러실 것 같으니까 그러시지 못하세요. 이제 큰 병이 터지셔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별 문제 없다고 뭐 그게 검사를 더 해봐야 될걸 알겠지만 제 눈에는 그게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는 있어요. 있는 건 보여요. 거기서 이쪽이야? 이쪽 쪽이야? 그 어머니가 아프신 부분이 맨 이쪽이에요? 이쪽인 거. 이쪽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못 들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검진 받은 게. 근데 그게 조금 커 작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암은 아니라는 소리는 나와. 그런데 암은 아닌데 거기에 이상은 생겼어. 그러니까 분명히 손은 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관리를 하셔야 돼. 계속 병원을 다니시면서 약을 복용하시고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관리는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안 보입니다. 돌아가신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관리만 잘하시면 얼마든지 80 넘어서까지 사실 수가 있어. 그리고 엄마가 마음이 약하네. 어머니가 마음이 좀 약해. 좀 깡다구가 세셨던 분인데 이 소리 듣고 나서 확 뭐라 그럴까? 놀랬다?
좀 그래서 기운이 없다? 약간 그, 놀래신 것 같아. 약간 우울증. 약간 그게 있어. 마음을 못 다스린다 소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걱정하지 마시래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머니 털고 또 일어나시니까, 어머니 그것만 잘 다스려 드리면 될 것 같아. 본인이 많이 놀랬어. 한번 힘든 일을 겪고 났는데, 이제 괜찮은가 보다. 또 그런 일 있으니까,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속뚜껑만 봐도 놀란 경기야. 그런데 어머니 잘 버텨나가실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론 뭐, 이런, 제가 뭐,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언니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공수예요. 신령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거는 그거 전해드리세요. 어디 가서 보고 왔는데, 엄마 괜찮대. 걱정 안 해도 돼. 대신 엄마 잘 먹고, 뭔가 튼튼해야 되잖아. 어차피 수술은 하실 것 걸로 보이니까, 뭘 하시든지, 그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셔서,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수술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뭐,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드시는 거 많이 드시고, 많이 좀 산책 정도 하시면서, 밝은 기분으로. 엄마 우울해 갖고 있으면 더 안 돼요. 이래서, 엄마 좀, 이렇게 좀, 많이 모시고 다니면서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걱정이 이거였죠. 네. 어머니. 최근에 그 진단을 받고 와가지고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한 번은 뇌출혈로 쓰러지셨었어가지고 이제 2연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희 오빠가 지지를 하고 이렇게 의지를 하는 유일한 분이셔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게 좀 제 입장에서는 같이 모시고 사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모시고 사는 거지 생색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언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니가 그런 예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주시는 신령님들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울 필요 없어. 뭘 울어. 그 시간에 그냥 기도 많이 해요. 시험은 붙을까요? 시험 붙어요 언니. 내년에 봐요? 올해도 보고 내년에 올해 몇 월 달에 봐요? 10월 달 이제 곧 말해요. 올해는 공부 많이 안 했는데? 많이 안 했어. 올해는 한다는 소리가 딱 안 나와. 언니는 올해는 좀 긴가민가 한데? 네,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해요.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이제 이렇게 원래 한 번에 합격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 안 한 스스로를 너무 잘하니까 1차, 2차로 나뉘어서 하려고. 맞아요.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올해는 2차가... 딱 된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다 그랬잖아. 노력이 부족했다 소리가 나와. 공부 덜 했어. 맞아요. 근데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확실히 가니까 지금 어머니 때문에도 정신이 없어서 그럴 거야. 그런데 또 이제 안정이 되고 나면 언니가 내년에 내년 돼요. 근데 집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긴 해요. 지금 거진 1년을 혼자 하고 있어서 남편이 저도 집에 원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밖에서 바깥일을 해야 되는 맞아요. 성향이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약간 공부는 하고 있지만 내가 공부머리가 없다 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병이 오더라고요. 오죠. 왜냐면 언니가 그거거든. 언니 제가 그랬잖아요. 언니 혹시 사업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던 건 뭐냐면 언니는 그런 사주거든. 내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내 일을 하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사주야. 그런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 그러니까 또 겁도 많고 용기가 없잖아. 맞아요. 내가 무슨, 그런데 언니는 또 이상해. 재주도 없어. 커피를 만들어 팔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 뭐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뭐 이런 재주가 없어. 손재주가 없고 언니는 머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 쪽으로 해갖고 공부를 하시면 집값만 좋단 말이야. 물건을 보면 안다고. 아 이게 돈이 되겠다. 이게 돈이 안 되겠구나. 이 물건은 좋겠다. 이 물건은 나쁘겠다를 본인이 다니면 땅의 기운을 읽는 나도 모르게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셔갖고 그쪽으로 계속 하시면 그거는 개인 사업도 되잖아요. 네, 부동산은 네, 내가 경매 받아서 네, 부쳐도 파는 거니까 그것처럼 편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언니는 좋은 길로 잘 가고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리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거 배운다고 해서 뭐 한두 달 내에 하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한 1, 2년 이상은 많이 다녀야 되고 많은 견문을 넓혀야 되고. 근데 언니는 머리가 똑똑해서 그것도 다 금방 습득을 할 거야. 재미도 있을 거야.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노력도 해요, 언니는. 돈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게 돈이야.
돈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남의 밑에서 가서 일해봤자 월급 몇 개 더 돼.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내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아직 나이가 어려요. 사업을 하기는 아직은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한 3년? 3년 정도 자격, 내년 자격증 따서 한 경험 삼아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언니의 길이 열릴 거예요. 37,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마흔, 37. 중년 성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내일을 하면서 재밌게 그렇게 사시는 걸로 보입니다. 자식은 언제쯤 여쭤봐도 될까요? 언니는 나이를 보면 별 늦은 것도 아닌데. 남편이 힘들어요. 그렇지. 나, 그건데, 어쩌면, 하지. 제가 한 번 왔다 갔어. 얘기가요? 그, 삼신의 문? 우리가 보거든요. 삼신의 문이 들어왔을 때 아이를 가졌어야 되는데, 안 가진 걸로 보여.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간 걸로 보니까 곧, 글쎄, 올해, 내년. 내 후년으로 보인다, 언니는? 2년 뒤요. 내 후년으로. 동생은 근데, 애기가 있거든요. 쌍둥이거든요. 근데 동생은 애가 생겨서 애기를 잘 낳고 키우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조급할 필요 없어, 언니. 나 못 낳는 거 아닌가?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또 나도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나 이제 노산돼서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 안 하셔도 된대. 우리 할머니 그래. 근데 이제 시기를 한번 놓치다 보니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한번 놓치다 보니 이 틈이 좀 길어져 버린 거야. 그때 받았으면 또 둘째도 나왔을 텐데 그때 한번 놓쳐서 그래서 그러니까 늦어도 내후년에는 아이를 안고 다니는 걸로 보이니까 내후년에 내년에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봐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 그리고 내가 만약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많이 빌고 그러면 더 빨리 할머니가 움직이실 수도 있어. 더 빨리 주실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수도 있지. 기쁨이 되고 어머니도 우울해. 그렇지. 넌 공부해라 내가 해봐줄게 이러면서 거기에 또 몸은 피곤하시대도 마음은 지금은 몸보다 마음이 더 문제거든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슬 압박이 들어와서. 그게 내가 갖고 싶다고 하고 갖지는 못해요, 언니. 다 기운이라는 게 있어. 애초부터 처음부터 낳았으면 지금 둘은, 적어도 둘은 안고 다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네요, 저는. 생각보다. 오빠가 그런 것 같진 않았던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로 보여요.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